소백산 여우 미우. 다시 날자 다리안.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 백패킹 TV 그랑블루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주 덕유산에 이어서 2024년 겨울 눈꽃산행 제2탄 소백산에 왔습니다. 예, 이곳 소백산 국립공원도 겨울철 그 눈꽃산행지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소백산에 지금 왔고요. 이곳은 지금 다리안 관광지입니다. 다리안 관광지를 들머리로 해서 비로봉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거 다리안으로 원점회귀 하는 그런 코스로 오늘 산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산행 거리는 대략 한 5km 정도 됩니다. 15km 정도 되고, 예상 소요 시간은 뭐 휴식시간, 촬영하는 시간 다 포함해서 한 6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물소리 좋다. 이곳은 천동계곡입니다. 천동계곡. 예, 조금만 올라가면 천동탐방지원센터가 이제 나올 거고요. 이제 천동탐방지원센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산행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저 얼음 먹어라. 오우. 자. 소백산 마스코트 여우. 소백산에 아마 여우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쁘게 여우 마스코트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시작점에. 아,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천동 쉼터에서 잠시 좀 휴식을 취했고요. 이제 다시 정상을 향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사실 이제 본격적인 진짜 산행이에요. 이제부터가 깔딱을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천천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로문까지 2.6km 남았습니다. 이제 이거 찍어야 돼. 이게 이쁜데. 이게 되게 이쁜데. 응. 찍어 봐. 역시 소백은 소백이네요. 여기가 이제 천년 주목 고사목 있는 데인데, 아,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상고대가 좀 보입니다. 이제 오늘 날씨가 좀 너무 포근하고 그래가지고, 아, 올라오면서도 상고대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눈꽃 못 보면 어떡하지, 사실 좀 반신반의하면서 왔는데, 아, 역시 소백은 소백이니, 소백은 소백이야. 아, 이쁘다. 와, 멋있다. 야. 마트가 별로 없긴 한데. 아, 카메라 전술 좀 멋있네. 좀 됩니까? 야. 여기. 여기, 일로. 야, 멋있다. 녹다가 이제 해 떨어지면 이제 얼마 안 돼. 멋있다. 어디 찍어줄까? 아니, 아니. 아, 여기 사이로요? 아. 아, 여기 안 돼, 안 되나? 그래요. 멋있다. 아, 이쁘다. 와, 이쁘다. 아. 네, 지금 비로봉 정상 부근에서 그 근처에 이제 데크 있는 데서 지금 그 쉘터 치고 컵라면 갖고 왔어요. 오늘 컵라면 하나 먹고 그리고 이제 정상에 가서 뭐 인증하고 그리고 이제 하산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다소 늦어가지고 빨리 먹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쉘터 이거 처음 한번 갖고 와봤는데 되게 좋네요, 이거. 좀 근데 좀 머리에 막 닿아가지고 이게 뭔지 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안 하면 너무 추워가지고 한번 뒤집어 써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새우탕. 겨울 산행에는 따뜻한
새우탕이 최고예요. 새우탕에다가 제가 이 뭐야 이 보온 물병에다가 뜨거운 물 받아갖고 와서 지금 이제 화면을 먹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비로봉 정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짜 여기 소백산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바람 한 점이 안 붑니다. 바람 한 점이 안 불어. 와, 이런 날 만나기 어려운데. 원래 소백산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칼바람이잖아요. 칼바람. 근데 오늘은 바람이 한 점이 없습니다. 야, 저 앞에가 지금 비로봉입니다. 비로봉. 눈을 밟아야 돼. 여기가 대피소입니다. 대피소. 임시 대피소.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저쪽 가가지고 저 대피소 안에 가서 뭐 밥도 먹고 좀 쉬었다 가고 하는데 오늘은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서 그냥 밖에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지금 비로봉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려. 화장실 급하게. 어디 가는 거야? 하. 아, 진짜 주말에는 산에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이렇게 많이. 와, 엄청나다, 엄청나. 하. 여기가 인증 비로봉 정상석인데 인증들 하느라고 줄이 장난 아닙니다. 아, 야. 근데 오늘 날이 너무 좋아요.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와. 야, 정신 없어. 예, 산행 시작 3시간 만에 비로봉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좀 사진 찍을게요. 영상 찍는데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 어쨌든 비로봉 3시간 걸려서 좀 정상 도착했고요. 아, 소백산에.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 얼른 그냥 빨리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주말에는 이렇게 인기 있는 산은 오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뭐 소백산 올까 다른 산을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좀 소백이 아무래도 좀 눈꽃이나 이런 게 좀 볼만할 것 같아서 왔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뭐 예쁘게 이렇게 눈꽃이 피거나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상고대도 그렇게 별로 없었고 정상 부근에 약간 있었던 게 전부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 무사히 잘 올라왔고 좋은 날씨에 산행을 좀 했으니까 그걸로 대신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른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중에 있는데, 다산은 좀 지금 막 미끄러지듯이 막 뛰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썰매를 갖고 왔으면 되게 좀 쉽게 재밌게 내려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썰매는 없어서 그냥 이 등산화를 스키 삼아서 쭉쭉 미끄러지듯이 하면서 막 내려가고 있거든요. 뛰어서. 아, 재밌네요. 속도가 엄청납니다 지금. 아, 조심해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다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 여우, 미우. 네, 여러분, 이제 소백산 산행 다 마무리 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봤던 그 마스코트죠, 미우 앞에까지 도착을 했고요. 오늘 산행은 이렇게 또 마무리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고 그래가지고 조금 좀 힘든 점이 있었고요. 또 생각했던 것보다 눈꽃이라든지 상고대가 좀 별로여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튼 뭐 겨울 산행 잘 하고 이제 마무리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내려오네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 백패킹 TV 그랑블루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